이런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지금 백승호 선수의 모습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선발 라인업의 변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경기에서는 한기원 선수의 이제 결승골로 네, 그 경기에서는 또 성남의 뮬리치가 징계 때문에 못 뛰었던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 경기에서 성남이 이제 유일하게 전부 자 마상훈 헤더 왼쪽에 최유현 선수가 돌아 이유현 선수가 이제 오늘은 오른쪽인데 이용이 국가대표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들어가 있어서 왼쪽에 뛸만한 선수가 사실 부족합니다. 자 오늘 이 전북현대는 왼쪽 이 풀백으로 나선 이 최희원 선수가 네. 들어와서 뛸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사실 전북이 올 시즌 저 왼쪽 풀 물론 모든 경기에서 내용과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어떤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북현대는 이제 오늘 경기가 이 경기 치르고 나서 우즈벡으로 가는 성남은 그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경기들을 6월에도 좀 치러야 되고요. 이제 전북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우즈벡을 가야 됩니다. 흐름에서 과정에서 노세화라고 하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7번째 출전 프리킥 선수의 데뷔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전북현대입니다. 자,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 K리그로 와서 첫 번째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김영광 골키퍼가 몸을 날렸습니다만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거리가 있었는데 네, 킥을 정말 잘 찼군요. 일단 빨려들어가는 위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구석을 야신돌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구석 쪽으로 높이도 상당히 그 골대 밑을 스치듯이 들어갔기 때문에 키퍼가 지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벽을 세웠는데 벽이 무용지물이었어요. 이 떨어지는 각이 상당히 좋았네요. 네. 백승호 선수 자 이단계 다시 나옵니다. 잘 감았네요. 지금 디딤발의 발목만 보세요. 이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네. 전북으로서는 저 1대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네, 블럭을 해버리는 전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 확실히 좌우 풀백이네요. 조금 더 숫자 선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최현 쪽을 연결합니다. 하프라인 넘어서면 정교하게 연결이 안 됩니다. 봤을 땐 만약에 근데 전북이 라인을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라인을 올렸다는 얘기는 뮬리치가 박스 근처에서 플레이하기보다는 옵사이드 라인 때문에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뮬리치 카드를 후반전 시작할 때쯤이면 된다고 봅니다. 네. 이대로는 중계하기 어렵습니다. 밑도 꽤 좋군요. 가운데에서 이지우 선수가 내려와서 주대에 가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남이 지금 아무 백승호 보게 되면 상대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대가 밀집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터치라인 쪽으로 상당히 넓게 붙이는 경우들이 백승호 바로가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현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공격 작업을 지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시나리오가 있기 어렵죠. 이쪽 측면 지금 수비 숫자가 4명 5명 늘어나고 있고요. 홍시우. 아, 네, 홍시우 선수가 여기서 홍시우 1대1 대결에서 뭐 홍시우 바로 수적인 열세 백승호 백승호 자 거대른다는 것이 다시 패스미스가 됐습니다. 전북은 이제 두 골을 기록하면서 갑니다. 계속해서 전북의 압박이 그래서 경기 수가 적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묻히는 경기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지금 에어 자룡입니다. 네. 굉장히 그 이 점프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1, 2차트가 빙글 돌아서는데 뒤에서 백승호! 백승호! 김영광이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은 뭔가 지금 이루어질 듯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K리그 와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었는데 오늘이 K리그 선발로만 따지면 다섯 번째 선발, 교체는 두 경기, 모두 따지면 이제 7경기 만에 골을 만든 거고요. 그렇죠.